인뉴스마우스 시간인데요. 신상 공개. 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누구의 신상이냐.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의 신상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양광준이라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군 장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38살 양광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령이었고 중령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내연 관계로 알려진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그 살해한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시킨 그런 잔인성을 보여준 양광준에 대해서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잔혹한 사건에 정말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수개월째 말다툼을 이어가면서 갈등관계가 빚어졌습니다. 그날 당일 아침에도 차량 내에서 출근하면서 말다툼을 했고 살해 시점인 15시경에도 차량 내에서 똑같이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갈등관계가 그때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찰 수사에 따르면 내연 관계에 있던 이 여성의 군무원을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했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광준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발적이 아니었고 계획적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일체를 지금 자백받은 상황, 뭐 선처를 구하는 행동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직업 특성상 혐의를 부인해서 죄질을 무겁게 만들어서 중한 처벌을 받기보다는 이 범행일체 자백하고 이 선처를 구하는 행동, 이 유리하다는 이 계산으로 그동안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졌었던 건데요. 일단은 지금 이 살인을 계획했었던 것 가운데 이 번호판을 일부러 가렸어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교체를 했었죠. 이와 네. 관련해서 검색을 한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범행 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검색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계획됐던 범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도 지금 우발적인 살인은 아니었다, 이건 계획된 살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번호판과 관련해서 경찰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범행 전에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체 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이제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 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인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송영우 변호사님, 그동안 저희는 이제 다툼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본 측면이 있었는데 경찰이 지금 계획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건 계획범죄가 맞죠. 왜냐하면 그 번호판에 관해서 제가 뭐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뭐 A4 용지 등을 이용해서 네. 그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다는 게 휴대폰 포렌식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는 범행 과정을 상당히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 범행 후에도 사체 손괴와 은닉이 매우 잔혹하게 이루어졌고 네. 상당히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들이 엿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지면은 양형 가중 요소도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럼 김재원 최고는 이 사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사실 입에 올리기 거북한 그런 사건이긴 한데요. 네. 보통의 경우 살인 사건의 90% 이상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발적으로 살인하기보다는 네. 언젠가는 내가 살인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면서 그 상황까지 예견해 보다가 그러다가 또 중단하다가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진행을 하기 위한 계획도 하고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조치도 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범행이 발각되지 않는 그런
조치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전형적인 그런 사건인데요. 저는 뭐 입에 올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주로 이런 경우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느냐 여부와 그전 단계에서 범행하기 전 단계부터 어떻게 이 관계가 이어왔는지를 충실하게 조사를 해서 주로 그 계획된 범죄이고 그에 대해서 사체 그 훼손까지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이제 범인의 얼굴 내지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데요. 네. 외국에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지명수배 피의자들 다 사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단지 있죠. 잡히지 않은 사람은 다 얼굴 공개하고 신상 공개해서 잡으러 가고 잡힌 사람 그것도 중형이 선고될 예정이 된 사람은 무조건 보호해준다는 게 과연 이 법의 이 형평성이 맞느냐도 돌이켜봐서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광준입니다. 38살. 군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그 잔인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8살 양광준, 유부남 군 장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북한강 시신을 유기한 양광준의 얼굴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